자, 고2 3월 23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만큼은 필요가 없네, 그지? 절반 정도 필요가 없네. 그 이유는 보세요. 쫙 읽어서 지금 보시면 her investigation 뜻이 맞아? investigation 이 뜻이 뭐지? 조사라는 뜻이거든. indicate이라는 동사는 얘는 무엇을 나타내다라는 뜻이고, 그녀의 조사는 나타냈다라는 건 연구, 그 조사, 연구에서 조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녀의 조사, 연구의 결과를 내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고, 주제가 이렇게 나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역접이 아니라 게다가 또한이 나온다는 얘기는, 게다가 또한은 언제 쓴다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주제가 바뀌지 않고 동일한 주제인데 정보를 추가할 뿐이거든. 따라서 뒤에도 같은 논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걸알 수가 있다고. 자, 요걸 한번 해석을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오슬로 대학의 어떤 사람은요, 연구했는데, 연구가 등장한다, 그죠? 바로 수행 능력을 연구했는데, 컴퓨터 스크린으로 글을 읽는 사람들의 수행 능력을 compare가 비교하다거든? 비교되어서, 누가 비교돼서 바로 종이로 글을 읽는 사람과 비교된 컴퓨터로 글을 읽는 사람의 수행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걸 비교했더니 어떻게 되냐? 우리, 자, 제가 요새 가장 관심이 많은, 제가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채연이가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 이 정도면 되지? 채연아, 이 정도면 돼. 절규예요. 어? 아, 절규야. 이렇게 해도 늦어서 해보자. 그녀의 연구 결과는 그녀의 조사는 indicate 뜻이 뭐라고? 보여주다, 지시하다, 나타내다 정도. 나타냈다. 뭘 나타냈냐? 연구 결과를 보자. 자, 요렇게 묶어서 요거부터 해석해보자. 그렇지, 맞아. 읽는 거지. involve의 뜻은 뭐죠? 미완? involve? 뭐지? 몰라? 뭐뭇을? 뭐뭇을? 수반하다, 포함하다. 아, 포함하더라 하자.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 것이 포함하는데 무엇을? 바이러스? 아, 무슨 소리야? various. virus 이거고요. 스펠링 비슷하네? various 뭐다 이건? very가 뭔가, very. 동사로. very. 다르다, 다양하다. 관심이 다시 쭉 떨어지려고. VARY는 다르다, 다양하다. 형용사가 돼서 다양한이 돼요. 그죠? 다양한 strategies, 전략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from A to B 뜻이 뭐였지?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A에서 B까지. 마이크 대고. 그럼 A를 볼까? 브라우저라는 동사가 여러분, 인터넷 브라우저가 뭐 하는 거야? 인터넷 브라우저가? 인터넷? 탐색기야. 인터넷 탐색기. 브라우스가 탐색하더라는 동사예요.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가 된 거야. 뭐에서부터? 탐색하는 거, 뭐 욕하는 거 같다. 탐색기.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뭐까지? 간단한 단어들의 디텍트는 혹시 아는 사람? 디텍트? 감지하다는 동사입니다. 뭐다? 명사로? 단어 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할 일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뭐? 컴퓨터로 글을 읽는 거는 할 일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 볼까? 그러한 서로 다른 컴퓨터상의 서로 다른 전략들은 다 함께 리드 투, 우리 외웠죠? 뜻이 뭐였어요? 리드 투. 어? 어? 동의어 뭐? 커즈가 있죠? 야기하다. 그죠? 야기하는데 푸어를 나눠보세요. 푸어는 가난한의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뜻이 뭐라고? 푸어는 기본적으로 이게 배드라는 못한다는 게 못한다. 푸어는 가난이라고 하지 마, 가난하니라 하지 마시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떨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경제력이 떨어진다기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자, 뭘 야기시키냐? 더 못한 읽기의 comprehension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봤던 단어예요. LCRC 이 뭐의 줄임말이다? Listening comprehension의 줄임말이에요. RC는 Reading comprehension. 이게 뭐다? comprehension은 이해나 이해력을 말해요. 독해 이해력이 더안 좋아지는,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In contrast to do 뭐뭐와 대조해서, 비교해서, 뭐와 비교해서? 읽는 것과 비교해서, 똑같은 문서를 뭐로? 종이로 읽는 것과 비교해서. 자, 실험 결과가, 연구 결과가 뭐다? 모니터 상으로 읽는 것과 종이로 읽는 것 중에 뭐가 더 수행 능력이 떨어지더라? 모니터로 읽었더니 수행 능력이 떨어지더라가 나왔고, 그 뒤에 게다가 또한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근데 해석이 좀 어려워요. 뭐 하이퍼텍스트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런데 어려운데, 읽어보나마나 무슨 얘기 나온다 이거.
모니터나 컴퓨터를 읽으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가 나오게 된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 3번 보시면 자 스크린 컴퓨터를 대신 받은 거죠. 스크린으로 글을 읽는 것은 is not that. 대시 여기에 부사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그 정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 정도로 effective는 뜻이 뭐죠? effective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정도로 효과적이지 않다. 질문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지? 어? 이거 23번. 자,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맞았어. 잘 찍으셨고. 서진이 몇 번이라고 그랬지? 맞았어요. 미아 몇 번이라고 그랬지? 다 맞았어? 다 맞았어? 틀린 사람 없어? 지원이도 맞았어? 오케이. 승원이 맞았니? 오케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3점짜리 치고는 그래도 풀만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어법 했죠? 자, 어법을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1번 보자. 1번. 1번은 지금 중요한 게 possess라는 동사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possess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뭐를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사의 ing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죠. 소유하는 것이란 동명사가 되던가 아니면 분사로 소유하고 있는, 뭐뭐를 소유하고 있는 능동이 된다. 이 둘 중에 뭐가 어쨌든 쓰일 수 있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worship이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언니? 교회 다니면 워십이란 거예요, 워십. 뭐 동작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막 하고 동작이 있어. 요게 워십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뭐뭐를 숭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높이 사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숭배했습니다. 바로 의사들을 하잖아요. 의학적 의사니까 의사를 하잖아요. 의사들을 숭배했어요.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As if 의 뜻은 뭐고? As if 마치 주어가 동사듯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대인은 바꿔주라고 그랬죠. 누구로 바꿀까? 누구로 바꿀까? 이 대인은 앞에 있는 부모님일까? 의사일까?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의사들. 마치 의사들이 exception은 요게 exception이 예외라는 뜻이거든. exceptional 예외적인 이란 얘기는 특별한 이란 뜻이에요. 마치 그 의사들이 특별한 being은 있다 존재하다의 명사가 돼서 존재란 명사가 돼요. 마치 의사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의사들을 숭배했습니다. 하고 문장 끝났죠? 그 뒤에는 뭣뭣을 소유하다인데 God-like인데 말 그대로 형용사로 신과 같은 이란 뜻이에요. quality가 이게 품질이란 뜻도 있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이게 특성이란 뜻도 있어요. 신과 같은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앞에 있는 존재를 꾸며서 뒤에 있는 목적어 특성들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수직하는 것이 ing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지금 review라는 거에 밑줄을 긋고 중요한 건 and, but, or가 있기 때문에 뭘 묻는 거라고? 병렬구조 짝꿍을 잘 맞춰봐라 이런 얘기야. 짝꿍으로 동사원형이 올 수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데 병렬구조는 항상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마이크 혜인이 해보자. 내가 나는 이랄까 나는 became become 뜻이 뭐예요? 원형 become 되다. 뭐다? 과거니까 나는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지? 뭐가? medical 의학적인 curiosity 하는 사람 curiosity 뭐요? 궁금증, 호기심 다 돼요. 의학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의학적 궁금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의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야. 자, 문장 끝났고 아까 했죠? 어법 시간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동사의 ing는 이거 뭐라 그런다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 한다. attract가 뜻이 뭐죠? 뭐뭇을 끌어들이다. 그러면 분사구문 능동의 ing는 뭐다? 뭐뭇을 하면서가 되죠. 끌어들이면서라고 분사구문으로 능동을 해주면 돼요. 해보자. 끌어들이면서 무엇을이 되겠죠? 누구를? some 몇몇의 그 다음에 area 뭐죠? 요건 지역 몇몇의 그 지역의 탑 최고 스페셜리스트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즉 전문가들을 끌어들이면서 끌어들여서
to look in. look in on이 뭐냐면 딱 나한테 딱 붙어서 안을 들여다봐 뭐뭐을 진찰하다 뭐 살펴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뭐하게 만들어서 나를 보게. 나를 look in on 나를 한번 살펴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 보세요. 투부정사 review는 일단 view가 보다죠. re는 뭐지 이건? re는 뭐라고? again 다시란 뜻이라고. 봤던 걸 다시 봐. 그래서 이건 학습으로는 복습하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검토하다라는 뜻이고 review 검토하다 살펴보다. 자 나를 살펴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2가 앞에 2가 있을 때 뒤에 2는 생략 가능하거든. 나의 케이스는 뭐죠? 케이스는 필통할 때 뭐 통도 되고 또 경우, 사건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뭐다? 나의 병 정도가 되겠죠. 나의 병을 리뷰, 검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얘랑 병렬 구조로 이어졌더니 틀린 게 없네. 동사 원형 리뷰가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3번으로 가볼까요? As a patient, 환자로서 그 뒤에 넘겨줘 마이크. 자 미화가 해보자. 한 환자로서 그리고 그리고 이 as가 생략된 걸로 하세요. 한 10대로서 어떠한 10대 보세요. Eager 아까 우리 어법시가 나왔는데 Eager 이거 누가 해석했더라? 세원이 했던가? Eager 뜻이 뭐였죠? 아까 어법시가 했는데 Eager 뜻이 뭐니? 했잖아 목요일날 Eager 열심히 하는 그렇지 열심히 뭐 한지 뭐야 열망하는 이런 뜻이야 엄청나게 바라는 뭘 엄청나게 바라는 요거부터 할까? 대학으로 Return 뭐야? 되돌아가다 되돌아가는 걸 너무나 바라는 10대로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죄다 웃겨요. 아 대학생이구나. 미국에 이제 19살만 돼도 대학생인 성이 되니까 10대로서 나는 물었다 각각의 의사 에게가 되겠죠. 에게 근데 이 의사는 나를 examined 뭐가 되겠니? 진찰했던 혹은 조사하다니까 살펴봤던 의사들에게 요거 이하를 물었다 이렇게 돼요. 뭘 물었어? 약이든 이거 과거 동사입니다. 약시켰다 이게 주어가 돼. 무엇이 약이 시켰나요? 무엇을? 나의 disease, 질병을 이라고 물어봤대,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당신이 나를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을 해봤더니 eager 얘는 앞에 있는 10대를 꾸미면 되네.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수직관계가 제대로 됐다 라고 결론 맺을 수 있고 오답은 이렇게 돼요. 이거기가 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10대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가 맞다. 자, 4번은 여러분, 이게 뭘 묻는 거냐면, 4번은, remember라는 동사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remember라는 놈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올 수가 있는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영어에서 투부정사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죠? 원어민들이? 미래입니다, 미래. 동명사는? 현재 아니면 과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래가 되기 때문에 뭐뭐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는 뜻이 돼요. 앞으로 할 걸 기억하다. 그 내가 remember to do your homework. 여러분 숙제 할 거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죠? ing 뭐다 과거가 돼서 뭐뭐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거든요. 옛날에 했던 거. 내가 그렇게 숙제했구나. 아, 지금 기억났어. I remember doing my homework. 숙제했던 게 기억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나는 기억해요. thinking to myself. 내 스스로에게 말, 과거니까 뭐야? 말, 내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이제 봐봐. 얘가 지금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죠. 위에도 보면, 나 뭐 관심사 있고 물어봤고, 전부 다 전체 시제가 과거죠. 그 뭘 알 수가 있어? 전부 다 진행된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나라면 I could 글쎄 나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위에서 이제 의사들이 아무런 대답도 못해줬거든. 그냥 고개만 절레절레하고 나갔거든. 그래서 아이고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했던 게 지금 기억난다가 맞죠. 옛날 일을 회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ing가 맞고 to think가 오답이 됐을 거예요. 자, 5번은 일단 여러분 풀이만 간단히 해볼까요? 풀이만 보세요. 5번은 왜 안 되는지 보세요. 일단 what이 맞다고 치자. what이 맞다고 치면 what은 이건 뭐여야 되니? 관계대명사 what이어야 되죠.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선행사가 일단 없어야 되고, 그죠? 결정적으로 뒷문장이 어때야 돼? 뒷문장이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요. 뒷문장만 따져볼까? 어떠한 의사도 could answer,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의 기본적인 질문들에.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다? 아,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구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수로 바꿔준다. 이렇게 돼요. 요걸 해석을 해보자. 서진이 해볼까요? 자, 요 is은 가주어로 해석을 안 하고요. 그렇게 묶어주고 요부터 해보자. To me, 나에게 became 또 나왔는데 뭐라고 할까? 되었다. 근데 뭐야? Clear, 뭐니? Clear, 깨끗함도 있지만 분명함도 되죠. 나에게 분명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요 데디아가 진짜 중요하네요. 데디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뭐가? 아까 설명했죠? No doctor, 어떤 의사도 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되었을 때. 뭐야, 의사들 대답 못하네? 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 나는 what? 걸었다는데 out of가 뭐죠?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걸어나갔다가 되지. 어디에서 걸어나갔다? 병원에서 걸어나갔다. against는 여러분 항상 against는 적대관계에 써요. 앞과 뒤, 이 병원과 그러니까 내가 걸어나간 것과 나와 혹은 medical advice 의학적 조언은 두 개가 적대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다? 여기서 적절한 녀석은 엄마에 반하여, 반대하여 의학적 병원의 조언에 반하여 병원에서 퇴원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은 접속사 대사 자리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9번으로. 자, ABC의 단어를 잠깐 제가 일단 적어드렸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고 A의 opposite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same과 정반대 뜻으로 말 그대로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해볼까? 자,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remedy라는 건 요건 밑에 없네. 요건 치료법이라는 뜻이에요. 치료법, 해결책.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를 알고 계신가요? cope with가 뭣뭣을 잘 다루다, 대처하다는 뜻이고요. 가족의 텐션 뜻이 뭐죠? 이건 텐션이 막 차오른다. 이게 뭐야? 긴장이야. 긴장. 가족의 긴장, 그 갈등도 되고요. 가족의 긴장을 잘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를 알고 있나요? 그게 바로 뭐냐? Two words. 두 단어입니다. I'm sorry라는 두 단어. 나 미안해. 라는 두 단어를 구사하시면 갈등은 해결돼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승원 해볼까? It's amazing. 여기 해서. 그것은 자, 요거 이하가 진주어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해석 인상하지 말고 가주어로 요거부터 놀랍다. 그렇지, 놀랍다. 뭐가? 몇몇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 요 대문 바꿔주고 두 개 단어 미안해 라는 두 개 단어 말하는 거가 요렇게 꾸며. How가 뭔가 꾸밀 때에는 얼마나가 돼. 말하는 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find 찾았다. 찾다도 있지만 이게 알게 되다는 뜻이거든. 그럼 다시 해볼까? 놀랍다. 뭐가? 몇몇의 사람들이 두 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는 거는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야. 사람들이 I'm sorry를 잘 하더라 못하더라 이런 얘기. 이게 정말 놀랍다. 이게 말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게 내가 보니 참 놀랍다. 이거 하면 되는데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보세요 뒤에. 자,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It은 위에 있는 I am sorry를 말해요.
내가 사과하는 게 imply가 원형이고요. 암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암시한다고 뭘? weakness, 약함, 명사요. 약한 것이나 아니면 defeat, 패배입니다. 약한 것이나 패배를 나타낸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nothing of the kind 라고 nothing 뭐다?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 am sorry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해라? I am sorry라고 말해라 이런 얘기예요. I am sorry 말해라. 자, 그 다음 사실상 실제로 is도 바꿔줘야죠. 위에 있던 I am sorry를 받아요. 실제로 사과한다는 것은 exactly 정확히 뭐다? 실제로는 정반대에 있다가 돼야 맞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다가 아니라 똑같다 해버리면 약함이나 패배다 이런 얘기거든. 그게 아니라 정반대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다. B로 가볼게요. 자, 여기 좋은 점을 하나 설명을 했고 이 좋은 점이란 뭐냐면 가족의 긴장을 끝낼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점을 말했고 또 다른 걸 가봅시다. 자, relieve가 이게 완화시키다고요. 긴장을 완화시키는 앞에 거 말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바로 row 밑에 주어졌죠? 말다툼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말다툼을 하면 긴장이 사라지는데 자, 왜 그런지 볼까? 바다는 갑자기 바다의 비유가 들어가요. 바다는 ever는 그냥 강조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고요한데요. 뭐 뒤에? 바로 storm 폭풍우가 몰아친 뒤에 바다는 고요해진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 뭐다? 이걸 그대로 비유를 해버리면 말다툼을 크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좀 잔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말다툼 해버려라. 속에 담아두지 말고. 자, 말다툼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보세요. 위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장점이 나온 거잖아. 여기서 갑자기 이게 장점 단점이죠. 또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다가 나올 리가 없지. 위에서 좋은 점이 나왔기 때문에 말다툼은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emper라는 것도 화고요. raise는 들어올리다는데 비피가 돼서 들어올려지다. 그래서 발생되다 이렇게 돼요. 화가 발생하게 될 때, 화가 일어나게 될 때,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들이, 다시 말해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말들이 말로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보통 튀어나오게 되죠. 머릿속에 있던 게 화가 나면 밖으로 툭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머릿속에만 있던 게. 자,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는데 튀어나온 말들은 조금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는 그 순간에는 좀 상처를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술 문장 처음에 쓰면 얘는 그런 알아듣죠. 처음 말다툼하는 그 당시에는 말을 꺼내므로써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당신은 서로서로를 조금 더 잘 알게 됩니다. 결국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런 얘기예요. 말다툼하느라 막 서로 막 너 사실은 얼굴 되게 못생겼어. 너 사실은 얼굴 되게 네모네 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했단 말이야. 그 지나고 나면 아 제가 나를 얼굴을 크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씨발 덮박치는데 그러면? 그 얘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를 아 쟤는 얼굴 큰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이해가 안 된다 그지? 그런 논리입니다. 좀 얘기를 하면 풀어내고 나면 좀 나중에 이해가 된다 서로가.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자, lastly, 마지막으로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자 텐션 아까 위에서 뭐라고요? 긴장 갈등. 대다수의 긴장과 콘이란 건 좀 어렵죠? 말다툼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대다수의 긴장과 말다툼들은 하고 자 보세요. 위에서 지금 말싸움하는 게 괜찮다 그랬어? 나쁜 거라 그랬어? 일단 말싸움하는 게 괜찮다 그랬잖아. 일단 흐름상 아이들 사이의 말다툼도 긴장도 정상적인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가 돼야 일단 막겠죠. 뒤에 확인해 볼까? 심지어 그 아이들 사이의 말다툼과 긴장이 constant, 지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일 때조차도 현명한 부모님은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말다툼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C에는 natural 이라는 단어가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31번까지만 좀 풀이하고 잠깐 쉬고 나머지 할게요. 31번 봅시다. 자, 똑같이 빈칸 문장의 주제이므로 주제 문장을 먼저 읽어보고 풀이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감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뭐에 얼마나 훨씬 더 잘 당신이 기분이 좋아지는지 얼마나 많이 기분이 더 좋아지는지 감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바로 단지 몇 분 동안의 빈칸을 한 뒤에 말이죠.
빈칸으로 들어가야 될 방보다 기분 좋아지는 방법을 파악하시면 돼요. 뭘 몇 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냐, 그걸 파악하시면 돼요. 자, 위에 읽어보면서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러한 묘사가 들어가면 바로 답으로 가보도록 할게. 일단 오른쪽에 풀이를 보시면 요 중반 이하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필요가 없더라. 자, 요 전 앞에까지 한번 읽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 다음에 마이크 줄래? 마이크를 다시 앞으로 좀 미화해. 여기 다시 돌아가면 되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해보자. 자, 처음부터. 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기분이 언제 좋아지느냐, 그 방법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어, 그렇지. 실제로. 실제로 요렇게. 그건 뭐야? 될 수 있다. 그렇지. 뭐가? 너의 자신의. 자신. 너 자신의 치어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뭐가 나와? 기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거를 기분 좋아질 수 있다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너 자신의 치어리더가 기분 다운시키는 존재는 아니잖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잖아. 너 기분 좋아질 수 있어. 방법이 뭐냐? By ING. 말함으로써. 누구에게? 너 스스로. 그렇지. 어떻게? Positively? 긍정적으로 좋게 말함으로써. 저기야, 채원아, 너는 너무 이뻐. 이런 식으로 거울 보고 말한다 이런 얘기요. 채원이 정말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by ING로 또 연결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acting 연기도 괜찮고 행동도 괜찮고 연기는 정확해요. 연기함으로써 혹은 행동함으로써. as if 또 나왔지. 아까 뜻이 뭐라고? as if는 아까 나왔는데 as if 뜻이 뭐라고?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이 연기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누가 뭐 하듯이? 마치 네가 이미 그 사람이 인 것처럼 연기나 행동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나왔네 다. 그죠? 언제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인 것처럼 하면 된다. 어떤 사람? 수식하죠? 너가 되길 원하는 그 사람인 척 하면 너 기분 좋아져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단서가 잡히지만 그 다음에 100% 왜 주제가 되냐? Act 뭐라고 이거? 연기해라 혹은 행동해라. 동사 원형 처음에 쓰면 뭐라고 이건 영어에서 명령문이라고. 명령문은 지문의 요지예요. As though는 위에나 또 as if랑 똑같은 표현이야.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해라. 네가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뭐 바로 어떤 긍정적이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면서 호감이 가는 사람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해라 혹은 행동해라. 뭐야?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해라 이런 얘기라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이미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거다. 가장 비슷한 게 바로 a few minutes pretending이 되죠. 뭐라고 이게? pretend가 뭐라고? 뭐뭐인 척 하는 거, 가장하는 거, 연기하는 거를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1번 pretending.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2번 competing은 뭐냐면 몇 분간 경쟁하는 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체하기가 뭔 뜻인지 몰랐어요. 뭐뭐 인. 진짜. 아 진짜? 그냥 인체하기.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지, 그지. 정상적인 성어 방식이라면 뭐뭐 인. 내가 뭐뭐 이 물결 표시 이렇게 안 했니? 앞에 했지. 했는데. 그럼 인체하기는 인체. 이거는 아닐 거 아니야. 너 정말 창의적이다, 채연아. 아, 그래서 틀렸어? 네. 몇 번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번 경쟁 얘기 아니죠. 뭐 인체 그게 아니라 가장한다, 가장 연기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 답이 1번이고.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합시다. 핸드폰 좀 돌려주세요. 아 네. 야, 인체하긴 대박이다 너. 그래서 다 나쁜.